안녕하세요. 오늘을 읽는 책, 화산도 읽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풀벌레 소리 들리십니까? 혼자 쓸쓸하게 오늘을 읽는 책 녹화하고 있습니다. 화질도 떨어지고, 음질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도 괜찮죠? 고화질, 뭐라고 하나요? 좋은 음질의 영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 내실에 초점을 맞춰 주십시오. 선명하지 않아도 내용은 알찹니다. 벌써 세 번째 시간이죠. 금방입니다. 금방입니다. 긴 호흡으로 천천히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읽어야 한다는 부담은 떨쳐 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편하게 들으시고요. 나중에 혹시 생각이 나거든, 아니면 손길이 닿거든, 그때 펼쳐 보시면 됩니다. 12권에 이르는 5,000페이지가 넘는 책을 읽어낸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천천히 음미하면서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5장, 6장 가보겠습니다. 장소는 아주 넓습니다. 뒤에서 지도를 보도록 하죠. 제주에서 도쿄.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제주, 고베, 오사카, 도쿄. 그리고 다시 오사카, 사카이, 고베, 그리고 제주. 네, 길이죠. 물론 뭐 시모노세키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큰 동서만 보면 그렇습니다. 시간은 1948년 3월 5일부터 3월 24일까지. 주된 배경은 일본입니다. 제5장은 앞부분에 짧게 와이리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죽창을 만드는 장면이 아주 리얼하게 그려지고 있죠. 그리고 S3로 트럭을 타고 이동해서 밀양선을 탑니다. 강문구와 남승지가 말이죠. 그리고 H시에 도착해서 고베와 오사카로 갑니다. 인물들은 우리가 익히 아는 이제 남승지, 강문구. 눈에 딱 그려지죠? 손서방, 신기료 장수인데 민의대 분대장입니다. 주목할 만한 인물입니다. 윤영감, 홍영감 등 마을 사람들이 등장하고요. 순실이 할머니, 순실이가 나오네요. 순실이 할머니가 등장합니다. 우리 남승지에게 집을 빌려준 할머니이기도 하죠. 송진산이라는 한의사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S3에서 만난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문달길 부부는 HC에서 만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남승일 부부 고베에서 만나죠. 사치코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빨간 스커트. 유혹적입니다. 그리고 오사카에서 남승지의 어머니와 말순이를 만나죠. 그리고 고달준이라는 고무공장, 동해고무공장 사장이죠. 우상배, 전향한 사람입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정주남이라는 합동철공소 사장이죠. 윤동수. 인물들이 많아 보이는데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카드처럼 인물의 간략한 프로필만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주요 활동은 모금 공작입니다. 그러니까 무장투쟁을 벌이기 위한 돈을 모으기 위해서 일본으로 간 거죠. 제일 동포들에게 돈을 모으기 위해서입니다. 주로 이 조총련계 사람들, 그리고 일본 공산당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모금 공작을 펼칩니다. 5장이고요. 6장은 이제 고베, 오사카, 도쿄, 사카이, 오사카의 동선입니다. 그리고 오사카에서 시모노세키를 거쳐서 다시 밀양산을 타고 제주도로 돌아오는 길이 그려지죠. 여기 6장에서 주목할 만한 인물로는 이용근이라는 인물입니다. 하타나카 요시오라는 일본 이름을 쓰는데요. 귀화한 사람입니다. 이방근의 형입니다. 문제적인 인물이에요. 고이천이라는 일본 공산당의 고위 간부인 조선인이 있죠. 그리고 김우재 공산당과 관련된 인물입니다. 그리고 나카무라 히로시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전쟁 말기,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말기죠. 제주도에서 근무했던 일본군 장교입니다. 이 일본군 장교가 패전 이후에 무기를 감춰놨다는 정보를 갖고 있는 인물로 등장하는데 그 소식을 듣고 강몽구와 남승지가 사카이라는 곳으로 직접 만나러 가죠. 그리고 하야시라는 이 자이니치 제1동포입니다. 이 맹도회의 이 두목인데 강몽구에게 무기를 제공하죠. 모금 공작이 계속됩니다. 목표했던 모금 250만 원인가요? 까지는 달성하지 못하지만은 그래도 꽤 많은 185만 원 정도의 돈을 모금해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 투쟁에 필요한 물품들, 의약품이나 신발 등등을 사서 돌아오죠. 개요가 좀 잡히죠? 인물들이 좀 많아 보이는데 많지 않습니다. 예, 직접 읽으시면 금방 보입니다. 금방. 자, 그러면 문제적인 부분들 짧게 보겠습니다. 그 전에 지도 한 장 보고 가시죠. 이 소설 읽으실 때는 늘 인물들의 동선에 주목해야 됩니다. 제주, 이 제주 옆에 S리에서 출발합니다. 제주도하고 지도에서 보시면 후쿠오카 있죠. 후쿠오카 위에 보면 바로 시모노세키가 있는데 해협이, 좁은 해협이 있습니다. 그 시모노세키를 우리가 일본어로 뭐라고 하죠? 시모노세키를 시모노세키 하관이라고 하죠. 하관, 시모하관 세키입니다. 그리고 시모노세키 맞은편 이 큐슈 쪽에 있는 섬이 모지입니다. 모지 해서 그걸 한자로는 문사라고 하는데요. 문사 해서 이 그 해협을 좁은 해협을 시모노세키와 모지 사이에 있는 해협을 칸몬 해협이라고 합니다. 이 칸몬 해협을 통과해서 세토 나이카이 이 내해를 통해서 HC에 내리죠. 이 HC는 아마도 히카리가 아닌가 싶은데 지도상 보면은 거기에서 산요 본선을 타고 쭉 가는 동선이 그려집니다. 고베에서 내려서 오사카까지. 그리고 오사카에서 도쿄까지. 이 인물들이 어떤 기차를 타고 움직이는지 보는 것도 대단히 흥미롭습니다. 이 구글 맵 크게 확대해서 보시면서 이 지도들을 보시죠. 그리고 혹시 더 관심 있으신 분은 제가 학생들에게 강의하는 이 채널이 있거든요. 정선태 TV 들어오시면은 한 박자 느리게 길게 강의하는 풀 버전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버전에서는 훨씬 더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제약도 있어서 우리 오늘 읽는 책에서는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볼까요? 아기장수 이재수와 신축의거. 제주인들의 그 역사적인 그 심성을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우리가 흔히 이재수의 난이라 그러는데, 이재수의 난은 이 왕조의 입장, 예, 그러니까 지배자의 입장에서 볼 때의 명명법이죠. 이재수의 난보다는 신축의거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이재수의 이재수가 주도한 신축의거는 프랑스 신부들의 이 학정? 그리고 이 포악한 그 행태 때문에 벌어졌습니다. 예, 프랑스 그 신부들이 고종의 절대적인 신임을 얻고서, 이 온갖 그 이 흉포한 짓들을 다 저지르죠. 그러다 보니까, 예, 제주 민중들이 견딜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천주교 쪽에서는 뭐 신축 성교난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던데, 제주에 가면은 이 가톨릭 그 신부나 신자들의 묘지는 성지라고 거창하게 꾸며져 있고요. 근데 이재수와 함께 싸웠던 민중들의 그 흔적들은 아주 그 뭐랄까 보잘것없는 표지성만 남아 있다고 합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이 소설에서 민중들의 그 심성 속에 이재수의 그 이야기가 남아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아기장수 설화라는 게 있죠. 예, 부당한 권력에 저항하는 그 씨앗을 처음부터 자르기 위해서, 예, 아기장수라고 일컬어지는 그, 이 뭐랄까, 존재들을 다, 예, 살해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몰래 숨어 있었던 아기장수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곳곳에, 전국 곳곳에 분포해 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이 이재수가 아기장수 설화에 맥을 잇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민중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이 아기장수가 이 저항의 상징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찾아가면서 읽는 것도 재미있죠. 이재수의 난으로 명명되는 이 의거는 1901년이죠. 1901년에 일어났습니다. 여기에서 홍영감과 윤영감의 대화의 한 부분 보죠. 어험, 이재수라면 나도 알고 있지. 홍영감이 긴 곰방대의 대통을 줄 손잡이에 통통 두들겨 재를 털면서 말했다. 내가 서당에 다지던 개구장이 시절의 일인데. 그러면 얼추 맞죠. 지금 48년이니까, 1901년이니까 만약에 10살 무렵이라면은 한 50대 후반쯤 되겠죠. 이 마을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무기를 들고 일어났지. 이재수가 가는 마을마다 폭죽을 터뜨리면서 환영하고 술이랑 음식을 내어 대접했어. 그래서 모두들 농민군에 가담해서 이재수를 따라 말일세. 관리놈들과 양놈들이 한패가 된 천주교도들이 우글거리는 성내로 쳐들어갔다네. 큰 난리가 났는데 이재수는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 이재수는 잡혀서 서울로 압송되어 죽었는데 그때 옷을 벗겨보니 이재수 몸에 멋진 날개가 두 개 달려있었다는 거야. 물론 관리들은 칼로 그 날개를 베어버렸지만 말이야. 어렸을 적 우리들은 이런 얘기 많이 들었지. 칼로 그 날개를 베어버렸다. 이게 바로 아기장수 설화와 관련되어 있죠. 이 제주인들의 이 역사적 그 신성의 일단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짚어가면서 읽으면은 훨씬 더 입체적으로 이 소설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다음 볼까요? 이 강문구, 남로당 제주도당, 제주지부의 거의 간부였죠. 간부죠, 지금 현재. 예. 강문구의 고문의 기억이 선연합니다. HEC에서 이 문달길 다스키치의 집에서 목욕을 하죠. 예, 남승지가 강문구의 등을 밀려고 하는데, 예, 정말 끔찍한 고문의 흔적을 발견합니다. 이 강문구라는 강문구의 신체에 새겨진 고문의 흔적, 기억. 이 기억은 식민지 시대
특별고등경찰, 특고의 고문의 기억까지 이어집니다. 짧게 보겠습니다. 남승진은 울퉁불퉁한 상처 자국을 부드럽게 문지르면서 말한 뒤 천천히 더운 물을 끼얹었다. 그 취조를 맡았던 자는 살인 청부업자 같은 면상을 한 남자였는데 관부 연락선에서 15년간 형사를 지냈다고 자기 입으로 말하더군. 일본의 경찰이었다는 것이지. 이 자가 앞장서서 고문을 했는데 솔직하게 털어놓으라는 게 놈들의 상투적인 말투야. 무슨 말이든 털어놓으라는 거지. 거꾸로 매달린 채 고문을 당하기도 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글쎄 눈앞에서 아는 사람이 고문을 당하고 있더군. 그런 모습을 지켜보는 건 몹시 괴로운 일이야. 한 남자는 내 눈앞에서 발가 벗겨진 채 남근을 줄로 묶어서 잡아당기며 때리는 고문을 당하고 있더군. 지독한 놈들이지. 모두 일본 특고를 흉내낸 거라고. 특고, 특별고등경찰, 특히 사상범을 체포해다가 고문하기로 악명, 고문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았던 이 기구죠. 특별고등경찰. 그 앞잡이들이 다 조선인들이었습니다. 노관술 기억하십니까? 김원봉을 고문했던 노관술. 아, 역사의 비극이 제주에서도 그대로 반복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주를, 48년 제주를 정확하게 읽으면은 한국 현대사, 한반도 현대사의 그 이 비극을 그대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48년 제주. 우리 한국 현대사가 안고 있는 모순이 그대로 집약되어 있는 장소입니다. 강문구의 신체에 새겨진 이 고문의 흔적들. 여러 소설들에서 반복되죠. 최인훈의 광장에서도 그대로 반복됩니다. 아, 이 강문구는 남승지의 이 외가 쪽 친척이었죠. 외가 쪽 친척이죠. 맞죠? 네. 아, 남승일은 이 친가 쪽 사촌 형이고요. 예, 인물 관계도를 쭉 그려보시면은 작품을 읽는데 훨씬 더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다음 볼까요? 하타나카 요시오, 이용근의 응접실. 중요한 부분인데요. 짧게 보겠습니다. 이용근은 이방근의 친형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장남입니다. 하타나카 요시오라는 일본 이름을 씁니다. 의사죠? 병원을 개원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일본인입니다. 왜 귀화를 해야 했는지 아주 길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작가가 깊은 관심을 기울였다는 증거겠죠. 꼼꼼히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용군의 응접실의 풍경에 주목해야 되는데 그 유화가 있고요. 그리고 가면이 있습니다. 일본의 그 노라는 전통 그 극이 있죠. 이 노의 그 가면이 있습니다. 백자가 있습니다. 이 백자는 이방근의 방에서도 볼 수 있었던 백자입니다. 이 유화 가면과 백자 사이에 유화가 있습니다. 사실 유화 가면 백자의 상징성만 설명하려고 해도 30분 아니 1시간 가지고도 모자랄 겁니다. 짧게만 넘어가죠. 아무튼 가면과 백자 사이의 유화는 이용근의 내면 풍경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서사적 장치라는 점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문장 볼까요? 두 사람은 응접실로 돌아왔다. 이 두 사람은 강몽구와 남승지입니다. 이용근을 만나러 함께 왔던 고이천을 배웅 하러 간 이용근이 없는 상황이죠. 순간 남승지의 안경 렌즈가 수증기로 흐려지자 시야가 적빛으로 가렸다. 안경을 벗고 문을 뒤로 닫은 뒤 아무 생각 없이 방 안을 둘러보다가 순간적으로 몸이 얼어붙듯이 왼쪽 벽의 한 점에 시선이 사로잡혔다. 목재 가면 하나가 벽에 걸려 있었다. 목재 가면, 이게 노맨입니다. 노맨인데, 노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일본의 전통적인 극이고요.
이 면은 가면할 때 이 면입니다. 가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탈 같은 거죠. 쿵쾅쿵쾅 두들기는 듯한 격렬한 고동이 울렸다. 벽에 걸린 죽은 자의 목, 마치 벽 내부에 얼굴의 돌출부만 튀어나와 있는 것처럼 보였다. 둥근 두 개의 동공을 도려낸 어둡고 무한한 구멍, 반쯤 벌어진 입술 사이로 엿보이는 공동, 텅 빈 곳이란 뜻이죠. 텅 빈 구멍이란 뜻입니다. 흐름이 멎은 표정의 반들반들한 안면, 주인 없는 5평 남짓한 방을 이 가면은 순식간에 숨이 막힐 듯한 괴이한 공간으로 만들었다. 짧게 설명드리자면은 가면, 즉 일본 전통 극의 가면인 노우메는 귀화한 일본인으로 귀화한 하타나카 요시오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이겠고요. 이 백자는 조선인으로서의 요시오 이용근의 모습이겠죠. 하타나카 요시오와 이 노우맨이 대응하고요. 이용근, 조선인 이용근과 백자가 대응하겠죠. 그 사이에 아주 어지러운 균열을 보이는 유화가 놓여 있습니다. 예, 분열 증세를 보이는 이 유화 그림이죠. 이용근의 내면 풍경을 보여주는 예,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그 서사적인 그 장치들을, 상징적인 장치들을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읽으면은 소설이 훨씬 더 흥미진진하고요. 또 그 소설에 깊이 있게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재밌죠? 재밌다고 자기 최면을 자꾸 걸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긴 이 여정을 이어가겠습니까? 그리고 이 긴 여정을 함께 끝내고 나면은 우리는 정말 지금과 다른 눈으로 역사를 볼 수 있고 문학을 소설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지금 여기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긴 호흡으로 천천히 함께 하시죠. 다시 당부드립니다. 조금 더 볼까요? 나카무라 히로시의 고백입니다. 아, 이 부분도 참 긴 얘기가 필요합니다. 일제 말기에 이 제주도는 그야말로 요새였죠. 중국을 공격하기 위한 일본군의 요새였습니다. 오키나와를 하나의 그 희생양을 삼았잖아요. 오키나와가 무너지면은 본토를 방어하기 위해서 제주도에서 최후 항전을 하려고 했었죠. 그게 예,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핵폭탄이 떨어지면서 제주도는 그 화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화에 못지않게 수많은 제주 사람들이 고통을 겪어야 했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잠깐 볼까요? 예, 우리 또 PD가 마무리니까 몰래 우리끼리 읽기로 하죠. 태평양 전쟁 말기에 제주도는 오키나와 다음의 결전장으로서 중요한 요새로 변해 있었다. 재류 일본인 부녀자를 비롯한 주민들의 소개령이 내려지고 주민들 가운데 비교적 여유 있는 사람이나 육지에 연고가 있는 사람들은 잇따라 본토로 피난을 가는 상황이었다. 여기 본토는 조선 본토입니다. 당시 인구는 약 15만 명이었던 섬에 10만의 일본군이 득실거리고 성내는 군량 물자를 운반하기 위해 징발된 우마차로 매일 북적거렸다. 10만이라고 김석범은 말하는데 6만 정도로 얘기를 하죠. 15만이 어떻게 갑자기 48년에 30만이 됐느냐고 묻죠. 일본에 갔던 제주 사람들 다 돌아와서 그렇습니다. 인구가 급증합니다. 이 상황들은 다시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상륙하는 미군과의 결전을 앞두고 밤낮없이 한라산으로 군량 운반이 계속되었고 밤에도 멀리서 바라보면 한라산 전체가 반짝이는 별로 뒤덮인 것처럼 불빛으로 반짝이고 있었다. 무수히 파놓은 갱도 진지나 동굴에는 많은 군량 물자가 운반된 것이 사실이고 패전 후 그것은 전부 일본군에 의해 소각 처리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군량미와 함께 무기를 휴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무장해제의 그물망에서 벗어난 많은 무기가 산속 어딘가에 숨겨져 있다 해도 이상할 것이 없었다. 그
이 무기가 숨겨진 곳을 알고 있다라는 정보를 얻었죠. 윤동수란 사람으로부터. 그리고 그 정보를 알고 있었던 일본군 장교 출신이 바로 이 나카무라 히로시였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이 부분입니다. 제주도 한번 다시 가보십시오. 4.3 평화공원은 물론이고요. 이 그 주상절리 형식의 절벽들이 있죠. 곳곳이 그 어뢰가 이 감춰져 있던 곳이고요. 뒤에 사진 보겠습니다만은 조선인들이 동원돼서 닦은 그 비행장들, 알뜰 비행장, 정뜰 비행장 그러죠. 그리고 그 이 사라봉의 그 때를 입히는 과정들, 이 화산도에서도 나옵니다만. 그리고 갱도를 팠습니다. 이 평화박물관인가요? 그쪽 근처에 가면은 송화산이죠. 송화산 근처에 가면 그 갱도가 있습니다. 아, 정말 끔찍한 전도입니다. 그 제주인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겠습니까? 이 44년, 45년 이 무렵에. 그 현장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한번 가보시죠. 4.3 과정에서 학살당한 민간인들의 그 터전 말할 것도 없고요. 나카무라 히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카무라 히로시의 고백 잠깐 들어볼까요? 전황에 따라서는 우리도 한라산을 근거지로 게릴라가 될 참이었습니다. 대본영은 일본군 총본부죠. 오키나와 다음무의 결정장으로 제주도를 생각하고 있어서 말이죠. 제주도 전체를 요새화한 거지요. 한라산 중턱에 토치카가 많이 만들어졌어요. 전쟁이 끝나기 한 달 전인 7월에는 일본인 재류민 가운데 어린이와 여자들은 모두 조선 본토로 피난시켰고 뒤에 남은 일본의 민간인 남자들은 미군이 상륙하면 한라산에 들어와 우리 군인과 함께 옥쇄할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옥쇄, 옥처럼 산산이 부서져 죽을 준비를 했다는 것이죠. 오키나와 옥쇄 같은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지만 제주도에서 옥쇄할 뻔한 일을 생각하면 난 지금도 소름이 끼쳐요. 게다가 제주도 도민은 일본인과는 다르잖아요. 그런 만큼 이제 와서 생각하면 자꾸만 두려운 생각이 들어요. 그러지 않아도 비행장이나 항만, 도로의 정비, 토지의 강제 수용, 도민을 강제로 동원하기도 하는 등 섬 주민들에게는 여러 가지로 심한 짓을 했으니 말입니다. 네, 어렵지 않죠? 나카무라 히로시라는 인물. 네.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태평양 전쟁 말기 제주도는 앞에서 잠깐 읽어드린 바와 같습니다. 대단히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자, 서서히 마무리할까요? 남승지의 갈등, 남을 것인가 떠날 것인가. 제주도에서 그 힘겹게 살다가 이 일본에 오니까 편안한 거예요. 먹기도 잘 먹죠. 목욕도 하죠. 어머니, 누이 동생 만나죠. 유혹이 있겠죠. 그리고 이 사촌 형 남승일과 강문구는 어떻게 해서든 자신을 떼어놓으려고 하는 것 같단 말이죠. 그런데 남승지는 어떻게든 조국의 새로운 그 나라 건설을 위해서 가고 싶은 거죠. 혁명 전사가 되고 싶은 것입니다. 이 갈등이 이 6장 후반부에 아주 흥미진진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혹시 쭉 따라오면서 읽으시는 분들은 꼼꼼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예. 남승지의 심리 상태를 잘 보세요. 이 심리 상태에 대한 묘사가 절묘합니다. 거기서 지치면은 이 작품을 지속해서 읽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우리는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까지 쭉 들은 사람들인데요. 뭐, 그렇죠?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남승지의 갈등, 남을 것인가 떠날 것인가. 남승지는 소학교 3학년쯤, 국민학교 3학년쯤에 일본으로 갔다 그랬죠? 우리가 첫 시간인가요? 둘째 시간 남승지를 오사카 생이라고 그랬는데, 오사카 태생이 아닙니다. 제주도에서 태어났고, 이 남승일의 도움으로 일본 고베로 건너가서 오사카로 갔던 것이죠. 그랬다가 해방이 되던 해 45년 11월에 서울로 왔던 것이죠. 고구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공부를 하다가 다시 47년인가요? 제주로 돌아와서
앤 리에서 선생 노릇을 하던 참이었죠. 그러다가 남로당에 입당해서 지금 비밀 아지트에서 뭐랄까요? 예. 투쟁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짧게 보시죠. 완고한 마음이 어머니의 말에 좌우로 흔들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코끝이 찡하고 울렸다. 무너져서는 안 된다. 나의 독을 날려버리려는 마귀의 유혹이다. 남승진은 거의 반사적으로 엉거주춤 일어나 뒷걸음질 치려고 했지만 어머니의 손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내가 남기만 하면 끝나는 일이다. 모든 일은 평화롭게 잘 수습될 것이다. 이 평화로운 일본에 나오면 어머니랑 여동생과 함께 평화롭게 살수 있다. 넌 가족들의 평화를 어지럽히러 온것 같구나. 내 말을 듣거라, 승지야. 꽉 잡은 어머니의 손에 힘이 들어갔다. 이 어머니와의 이별이 쉬웠겠습니까? 또 하나, 평화로운 일본. 우리 조선은 이렇게 어지럽고 혼란스러운데 일본은 평화롭단 말이에요. 왜 화가 안 나겠습니까? 3권 200쪽 짧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또 남승지의 결혼과 관련된 얘기들인데, 이 결혼을 하라고 하도 조르니까, 우리 남승지가 그러죠. 제주도에 결혼할 사람이 있어요. 누구? 이유원이죠. 이 거짓말, 이 거짓말이 무의식의 반응이기도 하겠죠. 무의식에 드러난 것이기도 하겠죠. 이런 부분들도 눈여겨보시면 참 재밌습니다. 자신이 그 공경을 빠져나오기 위해서 하도 결혼하 그러니까, 또 후손을 이어야 되니까, 이 의원을 카드로 드러내는 거짓말 부분, 의도하지 않은 거짓말처럼 보이지만은 이게 무의식의 발현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런 부분들도 보시면 재밌습니다. 결혼을 둘러싼 갈등, 이방근의 가족제도와의 갈등과 이렇게 맞물립니다. 서서히 끝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이 그림 보이십니까? 알뜨르 비행장입니다. 아주 넓습니다. 경납고죠. 중국을 타격하기 위한, 그리고 미군의 그 함대를 타격하기 위한, 카미가제가 출격하기 위한 그 비행기들을, 추격에 이용되는 비행기들을 경납하기 위해서 만든 곳이죠. 이게, 여기에 다 제주 민중들의 노동력이 동원됐겠죠. 이제 이 소설을 보시면은 제주도를 전혀 다른 관점에서 새롭게 발견할 수 있을 터입니다. 긴 시간 고맙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화산도 읽기. 세 번째 시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